I can almost taste it. The world is what you make it. I wanna run around naked and walk back on the pavement.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지금 눈도 붓고 코도 붓고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다 부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오늘 학교 끝나고 카페 알바를 하는데, 오랜만에 카페 알바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A6400인데 평소에 S로그 촬영을 너무 하고 싶어서 새로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니 A6400 카메라로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입니다. 아, 오늘 수업이 1교시라서 지금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자취를 하니까 몸이 둔해지고 진짜 여유가 생겼다 해야 되나? 좋게 생각하면 여유가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너무 게으러진 것 같아서 몸이 너무 둔해졌어요. 일단 빨리 씻고 밥 먹으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르팅 합시다. 안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트랜지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그널 있으면, 아, 지난번 거 잊어버린 거 모르는 사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그걸 읽고 연결을 시켜주는 트랜지션 월드라고 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저녁은 통새우볶음밥이랑 그 다음에 김치찌개 라면인데 여기다가 좀 다른 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부대찌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저녁. 여러분,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밥 먹자마자 잠이 들어서 지금 잠깐 잤다가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테이블이 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도 이제 좀 바꾸고, 아니 전체적으로 좀 가구를 바꾸려고 해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이제 살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헬스장에 갈 겁니다. 네, 아무튼 빨리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이효정입니다. 제가 처음 열아일기를 읽었을 때가 중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예를 들면 북학이나 북학이라도 여러 번 보기가 참 힘들고, 여러 번 보더라도 감동의 내용이나 정도가 늘 현재 시간은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헬스장이 이제 평일에는 24시간이어서 늦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헬스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 다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빡세요, 빡세.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했던 오해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지금 벌써 네 번째 읽고 있는데 밤마다 틈틈이 읽고 있어요.